안녕하세요. 애틀맘입니다. 3월이에요. 벌써 봄봄봄 날이 정말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2월 달쯤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거의 한 달간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사실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집이 너무 많이 나오고 좋은 집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집 보러 다니고 매일매일 사실 영상을 찍었는데 편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퍼도 많이 넣는데요. 되기도 했지만 또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다고요? 아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애틀란타가 정말 2024년에도 핫합니다. 애틀란타의 맑은 하늘, 구름. 제가 애틀란타에 살고 싶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하늘을 보면서 운전을 할 때였어요. 한국에서는 강남 직장, 일산에서 강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속에서 맨날 잠만 잤던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맑은 하늘을 보고 회사에서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애틀란타에 와서 정말 시골 같은 애틀란타,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시골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맑은 하늘과 구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곳에 살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2023년, 2024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요. 그러면 저는 봄 청소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 바쁜 와중에 손님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집들을 싸게 구해드리고 또 리스팅한 집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에 집을 팔아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하나도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전문 청소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같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저희 집 구경하시면서 요즘 애틀란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동안 정말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한 6kg 정도 쪄서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살을 좀 빼야 되고 또 집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정말 날씨도 좋았지만 집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61만 5천에 나온 집을 저희 손님하고 저하고 63만에 오퍼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죠.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되냐? 그랬더니 한 10% 이상 올려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 무리를 해서 사기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했고, 또 47만 5천에 나온 집을 저희가 51만 5천까지 올려서 넣었는데도 떨어졌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올려야 되나 싶은 거예요. 물론 어떤 집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기본 시세보다 더 싸게 내놓으시는 일부러 그런 에이전트들도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너무 무작정 올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듯이 제 동생, 언니 집을 사주듯이 막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입병도 나고 몸살도 나고 네, 애틀란타가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핫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타주에서도 오시고 한국에서도 오시다 보니까 지금 나온 집이 가장 비싼 집이지만 그 집이 팔리고 나면 또그 집보다 만불, 이만불 올려서 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예, 한 달, 두달 이후에 비싸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좀더 과감하게 더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게 또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계획 짜고 고민하고 하면서 정말 올려도 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좀 의기소침하고 또 집을 사시려고 했던 분들도 지금 한 달, 두달 보면서 좋은 집을 못 찾으니까 사실 뭐 좋은 집은 계속 나와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내 집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몇번 떨어지다 보면 참 많이 피곤하거든요. 어쨌든 애틀란타는 부동산 시장이 핫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비슷한 날씨로 사계절이 있고요.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계시고, 또 남부에 있지만 교육열이 정말 대단해요. 웬만한 지역은 애틀란타는 다 7점 이상이 돼요. 7점, 8점, 9점, 10점.
저는 애틀랜타에서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지역은 다 당연히 그렇게 높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타주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4.5점대에도 집값은 뭐 2밀리언, 3밀리언 이렇게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애틀랜타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교육도 좋고 날씨도 좋고 아직까지는 물가도 싸고 그래서 애틀랜타 이미지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애틀랜타는 투자하기에도 좋지만 정말 살기에 더 좋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저평가되었던 애틀랜타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대로 평가받고 있고요. 아직도 더 높게 평가받을 만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집은 잔스클릭 수완이 올드 애틀랜타 골프장 코스에 있는 집인데요. 여기도 사실 코로나 전에는 너무 집값이 쌌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 저평가됐던 집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이 집은 수영장도 있으면서 방도 5개나 되는 아주 좋은 집인데 처음에 나오자마자 그날 오퍼가 들어와서 펜딩이 됐는데 아마 첫 번째 분이 너무 무리해갖고 높게 쓴 거죠. 그래서 융자를 못 받게 되면서 집이 다시 나왔어요. 집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집값보다 굉장히 무리하게 오퍼를 넣으면서 융자가 안 나오니까 또그 집이 다시 또 나오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이 집이 왜 나왔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집 자체가 문제가 있는 집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바이어가 너무 무리해서 집값을 올리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오퍼를 넣는 분들이 또 이런 좋은 집을 갖는 행운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월에 클로징하는 제 손님은 한국에서 제 영상을 보고 집을 구매를 하셨는데요. 그분도 그런 케이스예요. 한번 다른 아시안 분께서 너무 높게 오퍼를 넣었다가 융자에 문제가 생기면서 집을 포기하게 되고 제 손님이 그 집을 사게 되는 네, 그런 또 행운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집을 사고 파는 게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애틀랜타의 여름은 더 부동산 시장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애틀맘과 함께 좋은 집 찾으시고요. 또 애틀랜타에 집이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잘 팔아드리겠습니다. 애틀맘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애틀맘이었습니다.